다음은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재건, 복구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건설 기계주 좀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은 어떤 테마성 흐름은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료 비료에서 이 조금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어떤 주가가 동조할 때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동조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가까운 예로 코로나 사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거기다 뭐 음압병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달에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뭐 치료제라든지 물론 일부 종목이 좀 강세를 보긴 했지만 2020년 대비해서 강세가 상당히 많이 힘이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그리고 어떤 주가는 이 초기에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는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 비동조 현상이 발생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료 현재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나 우크라이나 해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치고 나간다 그건 좀 아닐 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마의 어떤 순환매라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어달리기로 보게 되면 이제 다음 타자가 중요한데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제 전후 복구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좀 먼 과거긴 하지만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건설주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중동에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서 실적으로 수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건설주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후 이제 복구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필수적으로 건설해야 하는지 건설기계 그리고 기계업종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수산중공업 그리고 대모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만약에 전후 복구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와 연관된 테마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료라든지 비료 뭐 천연가스 이쪽에 계속 미련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건설기 전후 복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수산중공업 웨스 뭐 뉴보텍 대모 이런 종목들이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주를 안 할 수 없다라면은 이렇게 좀 빠른 대응이 좀 눈치를 보고 좀 빨리 따라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건설주하고 건설기 강세를 보였다고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시간차를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지 NFT, UAM 같은 테마들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건설 기계 주제까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자, 6월에 코스피 200과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예상이 되고 있나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에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매매가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변경에서 편입 종목으로 메리츠 화재, FNF, SD 바이오 센서, 일진하이 솔루스 뭐 이런 종목들의 좀 7개 종목의 편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풍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진약품, 부광약품은 이제 편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뭐 위직 스튜디오, 골프존, 하나 마이크론 같은 9개 종목의 편입이 종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원익 홀딩스, AP 시스템 같은 9개 종목이 편출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해서 예상 유출입 자금을 좀 감안했다고 한다면 코스피 200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메리츠 화재,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수급 효과가 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기 변경 이외에도 좀
좀 신규 편입 종목 이런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이외에도 지금 유통 주식 비율 변경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IPO 종목들의 지금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유통 주식 비율이 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목의 어떤 변동성을 충분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의 어떤 일정을 보시면서 분명히 이제 일정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 150보다는 코스피 200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에 7개 종목의 편입이 예상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LG화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아시다시피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하게 되면서 걱정이란지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실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우려했었던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본업, 석유화학 부분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LG화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를 분사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LG화학이 안 좋을 거라 많이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걱정을 했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100만 원까지 갔던 주가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50%가량 또 가격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싸워보이는 효과가 또 분명히 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완만하게나마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받쳐준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고평가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그리고 예상에 이런 어떤 괜찮다는 어떤 시선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의 어떤 투자 심리를 바꾸게 하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실적 대비 상당히 가격 조정도 충분히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저가 매수였던 매력이 상당히 좀 고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LG화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준비한 매수가가 49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LG화학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사 우려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만 원, 손절가 47만 원 제시를 해줬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저는 오늘 2차전지 쪽에서 약간 숨어있는 종목, 아직 좀 출발하지 않은 종목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데오웨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쪽에 지금 이제 아변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고품질 주방용품에서 좀 소재 기업 시장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70년 역사에 좀 기술력을 좀 자랑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2018년부터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좀 개발을 하면서 2차전지 소재 시장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이제 양극재 핵심 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에 지금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2차전지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64% 이상 성장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전방 사업의 어떤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알루미늄 쪽에 좀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도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로템과 함께 지금 철도 산업 부분에서도 지금 1차 협력 업체로서 지금 철도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 쪽의 어떤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2차전지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도 사업으로도 같이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봉을 보게 된다면 거의 3천 원대로 지금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단위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730원, 손절가는 2,760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호 AL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방용품 기업이지만 2차전지 시장에까지 진출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 3,730원, 손절가 2,76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